안녕하세요. 유튜버 신선이에요. 산책을 좀 하려고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 꼼짝도 못하겠더니 내일 비가 오려고 바람도 불고 산책하기 좋은 날씨예요. 오늘은 할 이야기가 좀 있어요.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 들어주세요. 오늘이 유튜버 된 지 73일째예요. 그동안 28편의 영상을 올렸고 구독자가 96명이 되었어요. 조회수 1000회가 넘는 영상도 생겼고요. 저기 집이 보이네요. 이웃님들 덕분이에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구독자가 100명이 되는 날 유니세프에 22만원 기부하려고요. 22만원이면 학교 상자를 후원할 수 있어요. 학교가 파괴된 분쟁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작은 교실을 통째로 선물하는 거예요. 유튜브와 블로그 신선의 정원을 시작하며 가지게 된 꿈이 하나 있어요. 울지마 톤지의 이태석 신부님처럼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유튜브와 블로그 수익 전액을 유니세프 세계 어린이 후원 사업에 기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초보 유튜버인 제가 언제 수익이 나겠어요? 이렇게 먼저 시작하다 보면 언젠가 100만 유튜버가 되는 날이 오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함께 동참해주세요. 오늘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